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쪽입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볼 테고요.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최근에 자동차주 업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좋게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는 뭐 2분기에도 아마 1분기에 뭐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했었죠. 아마 2분기에도 역대 최고의 아마 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뭐 6월 달에도 6월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33억 6천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년 대비 한11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부품 관련된 수출도 19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올해 5월까지도 뭐 수출이 한 294억 달러를 가 넘게 수출이 되면서 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최근에 뭐 수출이 좋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이런 완성차 업체에 대한 실적 부분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에 따라서 이제 2분기에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한 40조 가까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3조 6천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 한 21%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매출이 전년보다 한 16% 증가한 25조 한 5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3조 원 가까운 2조 9,8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차, 기아의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도 좀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잘안 가는 국면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가가 실적이 좋은 게 있다면 네. 분명히 반영을 할 텐데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또 시장이 좀 과하게 이게 IRA 법안 이후서부터 조금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이제 IRA 법안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이런 공장이 없을 경우에 미국 내산,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을 못할 경우에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이제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좀 과하게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IR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전기차 판매가 좀 부진해질 거는 좀뭐 사실입니다. 뭐 일단 경쟁 업체인 뭐 테슬라나 GM, 포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보조금을 이제 받는 대상이다. 보여지지만 뭐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대부분은 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못 받으면 시장 점유율이 뭐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우려가 이제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분기에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는 꾸준하게 증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분기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14,700대로 해서 뭐 전년 대비 한 6.5% 정도 감소를 한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아이오닉 5나 EV6와 같은 그런 이제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제품들은 조금 판매가 줄었지만 제네시스를 비롯한 다른 신차종들의 판매가 증가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뭐 생각했던 것만큼 큰 폭의 주름이 아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A 법안 이후에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회용으로 리스나 렌탈용 판매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단 뭐 전기차의 판매도 뭐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너무 과하게 반영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대차가 조지아의 그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상으로는 내년 말이나 아니면 내후년 초 정도에 완공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내년 4월로 한 10개월 이상 지금 당겨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4월 달에 이제 일단 만들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IRA 보조금을 다시 수령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같은 이런 뭐 우려 섞인 게 기후로 끝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IRA 법안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그런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미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낮은 편은 아니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인베스터데이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뭐 현대차가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10.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뭐 미국에서 10%를 넘는 그런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가 인베스터데이를 해서 현대 모터웨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미래차를 고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를 통해서 109조 원 정도의 자금을 향후 10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전기차 관련된 분야에도 36조 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할 만큼 전기차 분야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GMP에 대한 차기 버전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25년도에 관련된 플랫폼이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공공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eGMP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전용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현대차가 그동안 전기차 부분에 좀 강한 강점을 갖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이제 전용 플랫폼들이 계속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eGMP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eGMP가 이제 중형 SUV급 차급을 지금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하게 되면 신형 플랫폼 같은 경우는 소형부터 대형 SUV, 픽업까지 모든 차종을 아우르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플랫폼이 이제 같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 관련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양한 차종을 빠른 시간에 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대차는 2030년도까지 연 2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밝혔고요. 이 200만 대 정도 되면 전체 전기차 종의 전체 그 판매 대수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뭐 전용 공장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도 전기차용으로 이제 일부 개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부분을 앞으로 계속 향후에 확대를 나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현대차가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뭐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예상 12개월 예상 PER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5.1배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 이제 4.0배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의 평균 PER이 지금 13배에 가까운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영업이익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는 9.5%, 기아는 12.1%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아의 11.1%는 글로벌 완성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원체 이제 영업이익률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1분기에는 11.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좀 더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이제 기아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높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좀 약한 그런 좀 모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주요 글로벌 완성 업체들의 이제 P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도요타 같은 경우 12배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뭐 포드 같은 경우도 19배, 뭐 테슬라 같은 경우 76배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폭스바겐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6배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현대차나 기아가 상당히 좀 PER이 낮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뭐 낮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 이제 상반기에 그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뭐 조금 주가도 약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좀 판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뭐 연간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5년도까지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판매 대수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차량 자체가 뭐 SUV나 전기차들과 같은 친환경 고가의 차량들이 많이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관련된 부분이 피크아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아직 이른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관련 주들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부품주들도 있을 네. 테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부품주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완성차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뭐 이런 완성차 업체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이런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매출 성장세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자체가 이제 판매가 계속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현대차가 730만 대 이상의 지금 차를 판매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작년보다 한 9%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이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부품 관련된 업체도 관련된 매출이 그만큼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고부가가치인 뭐 SUV나 그다음에 전기차와 같은 부품이 판매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럼 과연 이제 부품 업체 중에서 어떤 부품 업체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으냐라고 보면 일단 중대형 부품 업체를 먼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물론 이제 내연기관도 만들고 있지만 관련돼서 친환경 관련된 부품도 계속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소형 부품 업체보다는 대형, 중대형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특히 전장화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수 있는 이런 이제 대형 업체들이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존 이제 IT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전장용 관련된 부품을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전장 사업 부분이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뭐 부품 업체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좀 보시는 게 보여 보시 보아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동차주가 이제 당연히 자동차 네. 업황이 발전을 하고 더 커지면서 삼성전자가 크는 거 네. 맞지만은 지금 그러한 부분을 보고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자동차주 쪽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을 가장 좀 유망하게 보십니까? 일단 자동차 관련돼서는 1등 업종인 현대차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글로벌 판매 같은 경우도 2분기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전기차의 조기 완성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1년 정도 뭐 지금 1년도 안 되는 시점 후에는 뭐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양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IRA에 따른 너무 이제 우려가 너무 주가에 너무 과하게 이제 우려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한번 재평가될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주가가 눌리면서 같이 좀 눌리고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부품 업체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전장 관련된 부분이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HL 만도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 내에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이 계속 이제 공급을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부분도 상당 부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기아의 EV9에 지금 자율주행 3단계가 이제 9월부터 아마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그런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 관련해서 짚고 왔고요.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지금 IRA와 관련해서 좀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계속해서 보면 좋겠고, 부품 쪽으로는 HL 만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